안녕. 이제 막 아침에 들어왔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군만두를 구워서 먹고 있었어요. 이거를 먹고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준비하고 빨리 씻고 자야 된다는 말이지. 요거 너무 탔죠? 너무 탔지만 짠짠짠 아 탕부 안 봐줄게. 아 마지막 다 먹었으니까 짐을 어떤 거 쓸지 좀 고민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일단 1박 2일 가는데 굉장히 캐리어가 큽니다. 하지만 크면 좋잖아요. 비워두고 가져가서 채워서 돌아오는 주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의여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해봤냐. 제주도에 가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티셔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모자도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소재에 이런 스타일. 그 다음은 편안하게 입을 귀여운 하늘색 색감의 바지에다가 하얀색 티셔츠를 입어줄 거고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꾸꾸 룩을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와일드한 팬츠예요. 그 위에는 나시. 이거 정말 꾸꾸죠? 이거는 저는 제주도에서밖에 못 입어요. 등이 확 파여있는 아주 멋있는 나시.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준비했을지 좀 궁금한데 뭔가 예림이 원피스를 좀 챙겨왔을 것 같아. 청바지나 나시 티 이런 위주의 옷을 수영이는 좀 챙겼을 것 같고 승환이는 은근 좀 알록달록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주연 언니는 편하면서 핏이 예쁜 셔츠류 같은 거. 제 캐리어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제주도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짐을 우선 조금 싸봤는데요. 아 그 언니 딱 보고 제이 같잖아. 저는 긴 셔츠도 탈 수도 있고 반팔 티셔츠도 맨투맨 같은 것도 베스트도 챙겨봤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짐을 챙겨봤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놀러 가니까 재밌게 놀다 올게요 여러분. 아 제가 오늘 이 잠옷을 입은 이유는 우리 라비들 우리 레벨업 프로젝트 보면서 이렇게 웃으라고 이렇게 우리 라비들 행복해라 뿅.